오늘은 특별히 장성군이 있는 피람서원에 왔습니다. 서원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이곳 피람서원 유물 전시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먼저 그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있어서의 서원은 소년에 대한 제례와 학생에 대한 교육을 수행해온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. 서원이 제도로 정해진 것은 송나라에 들어와서인데 특히 주자가 도학연마의 도장으로 세운 백록동 서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중종 38년 즉 1543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말 학자 안양을 배양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백운동 서원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합니다. 한국의 서원은 제례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능 외에도 고을 원님과 유생들이 모여서 향촌과 나라에 관한 일들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으며 또 도서를 간행하고 보관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. 조선시대 사회에서 서원은 정치사회적 또 사회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.